안녕하세요 여러분, B급TV의 브루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대TV의 상대입니다. 상대님과 오랜만에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폰을 하나 리뷰를 해볼 거야. 뭐 리뷰까지는 아니고 한번 들려주려고, 상대한테 경험을 하게 해주려고. 뭐냐면 짠, 요거야. 읽어봐. 누구 버즈. 누구 버즈. 누구 버즈라는 제품으로 아이리버라는 데서 제조를 했는데, 기획은 SK텔레콤이라는 통신회사 알지? SK텔레콤에서 만들어서 아이리버가 제조한 그런 누구 버즈 오늘 한번 볼 건데, 이어폰이 특이한 점이 있어. 일단은 설명하지 않고 한번 보여줘 볼게. 요거거든. 첫 소감은 어때? 만져봐. 여기가 이렇게 동그랗게 약간 맛있게 생겼다, 지금 보니까. 뭔가 이 찐빵처럼 생겼어, 그지? 귀엽게 생겼습니다. 자, 왼쪽. 연결된 소리 떴다. 연결 소리 떴어? 소리 첫 느낌은 어떻습니까? 소리의 첫 느낌은 어때? 뭔가 노래가 여기로 꽉 찬 것 같아. 저 쓰던 이어폰은 약간 그 여기서 들리는 느낌인데, 요거는 꽉 찬 느낌? 소리가 이렇게 다 들리는. 소리 괜찮더라. 자, 일단 끄고 한쪽 끼고 있어봐. 보면은 이렇게 움푹 들어간 데가 있지. 얘는 보통 터치로 되는 이어폰들이 있어. 근데 아빠는 터치 불편하거든? 쌍둥이는 어땠어? 터치로 된 거는? 터치하면 터치로 된 거는 딱 잡을 때 모르고 그 눌러져가지고 이상하게 될 때가 있어. 맞아. 약간 터치 같긴 하지만 이렇게 만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눌러야 돼. 감압식이라고 이게 버튼 형식이 돼 있어서 실제로 쓰다 보면은 편하더라고. 진짜로 편한 게 뭐냐면, 터치 버튼보다 터치면은 손가락이어야 되잖아. 근데 얘는 감압식, 이 압력이 들어가면 되니까 꼭 손가락이 아니어도 되고 장갑을 껴도 돼. 아빠 같은 경우에 자전거 타고 다니잖아.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장갑을 끼거든. 그럴 때 끼고 다니면서 장갑으로 조작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생긴 거는 보통 이어폰들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여. 그치? 근데 이 누구 버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뭔 말인가 싶지? 인공지능. 경험시켜줄게. 오늘 날씨 어때? 미세먼지가 좋은 거구나, 오늘. 그렇네. 여기서 여의도까지 어떻게 가야 돼? 22분 걸린대. 생각보다 빨리 갔는데? 이런 게 돼. 이거 처음 봤지? 원래 핸드폰으로 막 하는데 꽉 눌렀어. 핸드폰으로 하거나 막 그 인공지능 스피커 가지고 했었는데, 얘는 이어폰으로 돼.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추천해줘. 떡국 먹고 싶다. 이런 게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누구라는 게 SK텔레콤이 만든 인공지능 이름이야. 그거가 되는, 그 기능이 탑재된 버즈 이어폰이라는 거거든. 얘랑 감성적인 대화 같은 것도 된다? 나 지금 우울해. 어떻게 할까? 맛있는 거 먹어야겠어. 아까 밥도 안 먹었잖아. 쌍둥 뭐 먹었어? 고추장찌개. 맛있었겠다. 고추장찌개 어떻게 만드는지 물어볼까? 고추장찌개 레시피 알려줘. 상대는 어떻게 쓸것 같아, 이거? 인공지능이 이렇게 돼. 굳이 폰을 안 누르고서 그냥 이거 눌러도 되고, 그렇게 인공지능 활용해서 노래도 틀고. 예전에는 다 폰을 봤어야 되는데, 폰은 예를 들면 저 멀리 좀 충전하고 있어. 그럴 때 보기 힘들잖아. 그럴 때 많지 않은 거지.
그럴 때 쓰면 좋을 것 같아. 그걸 어디다가 쓸 것 같아? 주로? 어떤 용도로? 지나다니면서 길에서 핸드폰 보면 위험하잖아. 그치. 안 보고 이거 터치로 해서. 오, 맞아. 실제로 아빠 그렇게 쓰고 있어. 가면서 막 전화할 때도 가방에서 꺼내기 또 귀찮을 때도 있고, 특히나 자전거 타고 다닐 때는 그렇거든. 이게, 봐봐, 전화도 돼. 쇠질기 쌍드한테 전화해줘. 엊그저께도 이렇게 해서 전화했어. 쌍드한테. 진짜? 어. 전화했지. 엄마가 잘 보네. 진짜 이렇게 끼고 다닐 때는, 뭐, 굳이 휴대폰 안 보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어. 물론 막 이제 혼잣말하면 사람들이 가끔 쳐다보는데 근데 요즘에는 이어폰 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별로 이렇게 눈치 보이거나 창피하진 않더라고.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쓸만하더라고. 아빠가 처음 볼 때는 뭐 다른 이어폰하고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랬었거든? 실제로 써보니까 다른 이어폰으로 못 쓰는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한 가능성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거야. 뭐 인공지능이 되게 발달되면 내가 물어보거나 말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늘어날 거 아니야. 그치? 응. 이야기도 막 들려주고 그래. 라디오도 들려주고 팟캐스트도 들려주고 그냥 이게 과연 될까 싶은 거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 것들이 많았어. 이게 과연 될까 싶은 거 뭐 없어? 한번 해봐. 비밀번호를 말로 해서 부를 수 있는 거? 야, 그건 남들이 다 듣잖아. 또 뭐 있을까? 무슨 앱 켜달라고 하면 켜지는 거? 유튜브 켜달라고 하면. 그거 되지 않을까? 해봐, 힘들어. 유튜브 들어가죠. 아직 지원하지 않네. 이거 개발할 수 있겠다, 근데. 오, 아이디어 좋은데? SK텔레콤이 기획하고 아이리버와 함께 만든 이 누구 버즈를 지금 써보고 있습니다. 한참 지금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쓰고 있고 대중교통을 타면서도 쓰고 있는데 전반적인 성능은 지금 이게 가격이 7만원대거든요. 7만원대 치고는 나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음질이나 그다음에 통합 품질이나 이런 게 다 무난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소리는 큰 특징이 있는 건 아니지만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요. 어차피 소리의 성향은 이 누구 버즈라는 앱이 있거든. 이 앱에서도 고음을 강조할지 저음을 강조할지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본인 성향에 맞는 소리로 맞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팁도 바꾸면 소리 성질 바뀌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어팁도 바꿔가면서 그렇게 써보시면 소리도 충분히 성향도 맞출 수 있고 생각보다 소리 성능도 괜찮고 통합 품질도 쓸만했어요. 물론 아주 시끄럽거나 막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에서는 가끔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손 안 대고 이렇게 통하는데 별 어려움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되게 무난한 성능, 괜찮은 품질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뭐 특별한 기능은 없어요.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거나 뭐 무선 충전이 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지만 기본기에 굉장히 충실하고 있고 가장 기대했던 거는 어쨌든 AI 성능이죠. 이 누구 버즈이기 때문에 누구를 달고 나온 무선 이어폰이기 때문에 그냥 이 이어폰에서 바로 인공지능을 호출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편했습니다. 굉장히 쓸만했어요. 처음에 말만 들었을 때 뭐 그런 거 원래 있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휴대폰을 항상 듣기 모드, 항상 AI를 호출할 수 있는 모드로 해놓고 휴대폰으로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이어폰으로 했을 때 이어폰에 아예 버튼이 하나 할당이 돼 있어서 그걸 롱 버튼을 누르면 누구가 바로 호출이 되고 그리고 이게 SK텔레콤이 만들다 보니까 T전화랑 굉장히 결합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전화를 쓰신다면 누구 버즈가 굉장히 유용해요. 뭐 전화 거는 거 오는 것 뿐만 아니라 각종 날씨, 날짜, 스케줄 구글 캘린더와 연동해서 본인의 스케줄도 확인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쌍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휴대폰에 손을 안 대고도 그냥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가 있더라고요. 큰 감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첫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굉장히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AI 호출이 안 되는 무선 이어폰을 쓰면 조금 또 오히려 불편함을 앞으로는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한 누구 버즈에 대한 사용 소감이었습니다. 가격 나쁘지 않잖아요. 7만원대니까 그렇게 AI를 통해서 조금 더 다른 지금까지와는 다른 무선 이어폰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는 한번 써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이상 B급TV의 브루스였습니다.